요 앞에서 형이랑 만났어요. 하니 네가 애 아빠 된다고 고생이 많다. 너 저녁은? 나윤이랑 같이 먹었어요. 왜요? 네 아버지가 너한테 할 얘기 있으시다고 아까서부터 기다리고 계셔. 들어가세요. 자. 어디 찾았네? 야, 상가 문 다 싹 닫아서 저기 아래 시장까지 갔다 왔거든? 에이, 딸기꼬리 이게 뭐야? 다 문 닫았잖아. 구해 온 것만 해도 기적이야, 기적. 서방님이 생고생해서 공수해 왔으니까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아이고. 나 안 먹어. 너 지금 똥개훈련 시키냐? 하늘이 두 쪽이나도 꼭 먹어야겠다면서. 임산부는 이쁜 것만 보고 이쁜 것만 먹어야 이쁜 애기 낳는 거거든? 애 낳을 일 없는 자기가 다 먹어. 아이. 그치? 아가씨 쪽에서 분가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가씨 부모님이 너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냐? 아직 구체적인 말씀은 없으세요. 제가 나중에 여쭤볼게요.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몰라도 당장 분가하는 거는 절대 반대니까 얘기 나오면 네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 전 나윤이가 원하는 쪽으로 하고 싶어요, 아버지. 뭐야? 아가씨가 그러자든? 제 생각이에요. 같이 살고 싶어하는 아버지 뜻 모르는 건 아니지만 결혼이란 자체가 여자한테는 큰 변화인데 그런 일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분가하겠다는 소리야? 그래도 네가 우리 집 장남인데 그건 좀 그렇다. 나윤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저 쉴게요. 아가씨가 그런 생각이라면은 저리 네가 설득해. 네 말도 안 들은다면은 나한테 데리고 와. 가봐. 예. 저기 오빠, 정말로 물러서실 생각이 이만큼도 없으신 거예요? 사실 다 같이 서울에 있으면 자주 왕래하면 되는 거고, 내가 보기에도 아가씨 성격이 새애기 같지 않아서 같이 살아도 서로 불편할 것 같은데. 내가 언제 네 말 듣는 거 봤니? 못 봤죠. 근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정신 사나워. 나가! 마음대로 하세요. 괜히 고집 부리시다가 철이 신혼쳐서부터 그 아가씨랑 사이 안 좋아지면. 시끄럽다니까! 오빠가 더 시끄럽소. 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 같을 순 없는 거잖아. 그냥 내 옆에만 있어. 그럴게. 그러자. 만화 채널 시사할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장님 스케줄 잡아. 지금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실장밖에 없어. 시사회 가면 수연 언니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럼. 언니 작품도 볼 수 있어. 신난다. 엄마, 나 그날은 학원 안 가도 되는 거지? 그렇게 해. 아싸! 언니, 나 아빠 회사에서 하는 만화 채널 시사회 간다? 그래? 수연 언니가 만든 작품도 거기서 볼 수 있대. 어디서 해요, 아빠? 나연이 넌 안 와도 돼. 신경 쓸 거 없어. 한수연 씨 작품 저도 보고 싶어요. 갈게요. 저 시사회 때 PD들 가족분들도 다 초대하기로 했어. 너 아직 한진우 씨 가족 보는 거 좀 껄끄럽잖아.
아빠가 그거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 나연아. 아빠도 가시는 거잖아요. 개국 이벤트랑 연계해서 하는 거니까 아빠는 당연히 가야지. 이 시장이랑 같이 좀 있을 거야? 네. 그래, 몸은 좀 어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 수현 언니 되게 보고 싶은데. 아빠, 우리 그날 언니랑 다 같이 저녁 먹자. 우리 집에도 놀러 오라고 그러고, 어? 나 저기 그렇게 좋아? 엄마. 어? 왜? 그날 한 선배 작은 어머님도 오시는 거야? 그럼 아빠... 그럴 일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너까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나연아. 이젠 내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연이랑 나 곧 결혼합니다. 예성 쪽에서 한진우 씨 시안에 거는 기대가 크던데 기대할게요. 먹어야지. 아, 네. 회사는 다닐만 한 거야? 그럼요. 엄마, 저 이제 다른 생각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할 거예요. 사장님께서도 저 많이 믿어주시니까 이제 제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어. 정말이에요. 저 벌써 사장님께 인정받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 적극적으로 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 사장님도 좋으시고 제 뜻 펼치기에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녁 드세요. 큰엄마하고 진오빠 데이트하는 거 방해한 건가? 예. 이렇게 멋진 총각이 엄마랑 데이트하면 되니? 얼른 자기 짝을 만나야지. 나가자. 와. 네. 야, 맛있겠다. 네. 아이고, 오래간만에 식구들 다 모여서 저녁 먹는구나. 예, 수연이는 바쁘다더니 이제 바쁜 일 다 끝난 거야? 아직이요. 응? 할머니. 이게 뭐냐? 엄마, 이건 큰엄마. 응? 시사인 초대권이네? 응? 그간 매일 밤샘해서 제 작품 만든 거예요. 내일 모레 시사회 하거든요. 아이고, 우리 수연이가 그런 만화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야. 네, 할머니. 어? 수연이 수고했다. 회사에서 시사회 가족들도 초대하라고 하셔서요. 그날 와서 보시라고요. 아, 은하, 우리 노인정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해야겠다. 우리 손녀딸이 만화 영화 만들었다고. 응? 시사회 가족들 다 가도 되는 거야?